위압 한 방울 더 쓰지 않는 서버 절곡기를 만들고 있는 EKO를 다녀왔습니다. 2019년 심천에서 열린 공작기계 박람회에 EKO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먼저 공작기계의 전경을 한번 보시죠. 절곡기와 레이저 관련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전시회는 아마다를 비롯한 트럼프, 바이스로니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중국 자체의 업체로는 리드레이저, 한스레이저, 그리고 펜타 등등의 업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. 절곡기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서버 절곡기도 올해에는 10군데 넘게의 제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. EKO 서버 절곡기는 5년 전부터 전시회에서 출품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 외의 업체들은 후발주자로 EKO의 제품들을 본떠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계는 흉내를 내었습니다만은 컨트롤 부분은 달림이라든지 알고 이런 업체의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. 같은 서버 절곡기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더 많이 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. EKO 서버 절곡기에서는 2019년 심천 전시회를 맞이하여 8톤의 200mm 초소형 서버 절곡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. 이 서버 절곡기는 8톤, 그리고 길이는 200mm입니다. 작은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부품업체나 브라켓을 생산하는 업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802 모델은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Y축 서버 한계가 있습니다. 가압 톤수는 8톤이죠. 그리고 백게이지를 한 축으로 쓰고 있습니다. 모두 두축 서버 절곡기가 되겠습니다.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한정으로 할수 있는 CNC 2축 절곡기입니다. 마이크로 절곡기 여러분 공장에서 효자노릇 톡톡히 할 것입니다.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절단 전문가 김상경이었습니다.